마지막으로 저희가 축하해야 될 소식이 있다고요? 네, CTS 라디오 조이가 필리핀 교민과 성도 그리고 현지인을 위한 조이 필리핀 방송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주에 개국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협의회와 CBMC 필리핀연합회 그리고 선교사회가 연합하여라는 조이 필리핀 방송사역의 시작을 개국감사 예배로 열었는데요. 예. 특별히 여러 사건 사고와 한국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교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한 CTS 라디오 조이 필리핀은 CTS 본사의 양질의 콘텐츠와 함께 필리핀 내 10여 개의 한인교회와 선교단체가 설교 방송 및 기독교 콘텐츠 방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개국 이후로 교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으며 4월 이후 10여 편의 신규 프로그램들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현지 사정상 섬도 많고 우리 현 한인들이 많이 퍼져 있고 또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조이 필리핀을 개국함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한인들과 나아가서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연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들이 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독 실업인회를 이끌고 있는 저로 봐서는 우리 실업인들도 이것에 동참하고 우리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기를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CTS가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이 필리핀을 통해 특히 필리핀, 동남아 지역의 미디어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